안녕하세요, 동현민지 TV의 엄마입니다. 근데 다 어디 갔어요? 아, 꺼야 되겠네, 영상을. 오늘은 왜 4명인가요? 오늘 뭘 하나요? 설명해 주세요. 오늘은 농구 잡기놀이 챌린지를 할 거예요. 오늘은 추석 특집을 맞아 혜민이가 출연했습니다. 와, 소리 질러! 네. 춤을 춰. 왜 춤을 그렇게 춰? 원래 이렇게 추는 거야, 개그 표주로. 자, 오늘은 바로 눈을 잠시만요. 눈을 이걸로 가리고 사람을 찾는 게임입니다. 오! 진짜 바로 참으면 안 됩니다. 누가 술래하는데요? 자, 규칙은 요 매트를 내려가면 안 됩니다. 발로 촉각 다 느낄 수 있죠? 네, 당연하죠. 자, 술래를 정합니다. 자, 술래를 정하자. 가위바위보. 이겼다. 가위바위보. 똥포! 꼬지. 와, 내가 졌다. 축하해. 근데 그걸로 가리면 안 보이나요? 네. 밑으로 보여요. 그러면 제가 좀더 확실한 거 갖고 올게요. 오! 잡아야죠. 안아야지. 못 가게. 못 가게 안아야지. 아유, 못 가게. 잡았다. 꼬미 당첨. 이번엔 되게 조용하네요. 아니야, 반칙. 고임이 반칙으로 1점 감점. 재밌냐? 이랬는데. 잡았다. 야, 저기요. 동유민지 TV의 인기스타 승민이와 함께하는 손수의 잡았기. 가볼까요? 그럼 술래를 뽑아봅시다. 술래 두 명이네요. 네, 가위바위보. 민지 술래. 뭐야?
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. 두 명이 술래. 아니야,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. 둘이 가위바위보. 혜민이랑 민지네. 이제 묶고 올게요. 잡으세요, 동료. 도망가고. 잡았다. 이 앞에는 반지를 못 끼냐고. 태민아 잡아야지. 뭐하고 왜? 하나 둘. 아 시작이야. 나 이거 불공평. 어 내려오면 안 되지. 야 불공평했다 아까. 이야. 야 벌써 끝났어. 야 벌써 끝났어. 근데 우리 다 해봤는데. 다 벌써 끝났네. 자 그래가지고 오늘 게임을 맞췄어요. 게임 두 개를 했는데요. 민지 너 빵 터졌잖아. 오늘은 짜잔 요 수건을 한번 했습니다. 자 더 죽겠어요. 자 오늘은 오늘이 추석이었나? 어제가 추석이었네요. 추석 특집. 그러면은 오늘 이제 추석 특집을 이렇게 해봤는데요.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을 올라올게요. 다음엔 참고로 종이접기를 올릴 영상입니다. 네. 안녕. 안녕.